태선아, 태선아, 너 그거 알아? 코이카에선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. 몇 가지로 분류하기만 해도 국별협력사업, 국제기구협력사업, 해외봉사단, 글로벌 인재양성사업, 혁신적개발협력사업, 인도적지원사업, 글로벌연수사업, 그리고 시민사회협력사업까지. 아이고, 숨차. 엄청 많지? 근데 난 오늘 너한테 시민사회협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주고 싶어. 코이카의 시민사회협력사업은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시민사회, 기업, 대학 등의 다양한 개발 주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야. 코이카가 개발 원조 전문기관인데 왜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하냐고? 그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 때문이야. 이런 시민사회 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CJ와 코이카가 베트남 따뭉 이마을에서 함께한 베트남 농촌개발 CSV 사업이야. CSV는 또 뭐냐고? Creating Shared Value. 공유 가치 창출을 의미해. 기업에서 가장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CSV 사업인 거야. 실제 사업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. 베트남 따뭉 이마을에서 코이카와 CJ가 함께하는 사업이 바로 CSV 사업인 거야. 이 사업에서 코이카는 주민자치교육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, CJ에서는 한국산 고추종자를 보급하고 재배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했어. 이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은 이전 대비 5배가량 증가했고, 생산된 고춧가루는 CJ의 품질 검사를 거쳐 CJ가 신뢰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들어냈어. 코이카는 이런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했지.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CJ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CSV 사업이야. 성아, 어떻게 생각해? 난 이제 국제개발협력이 우리 일상이랑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 더더욱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다음에도 또 같이 공부하자. 그럼, 안녕.